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지투파워 원전 관련된 건데,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오랜만에 장중에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0.9% 정도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체코가 우리가 이제 폴란드도 작년 한 2월 달쯤에 6분응선이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 뒤로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체코가 이번 달 말에 입찰 마감을 한다. 6월 중에 결판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비가 30조. 이거를 우리가 다 갖고 오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몇 기만 갖고 온다라고 해도 조 단위의 액션을 좀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체코에서 만약에 따오고 또 연달아서 혹시 모르겠지만 뭐 폴란드에서도 수주 이슈가 따온다라고 하면은 향후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질랜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재료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라서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를 다 갖고 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중에 3분의 1만 해도 10초 정도의 수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원전들을 한번 팍 치고 올리기에는 괜찮은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지난해 무탄소에서 무탄소 에너지 70%는 원전에 나왔다. 이거 어저께 잠깐 봤던 뉴스였고요. 원전 비중 높이자,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2년 연속 줄었다라는 액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면은 원전이 친환경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뭐로 보고 있다? 그린 에너지로 보고 있죠. 근데 이거를, 민주당은 딱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내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내일 국힘이랑 윤석열, 그 다음에 민주당이랑 싸움이 되는 건데요.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한들 원전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거나 아니면은 순식간에 뭐 정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원전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 유럽이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딱 변화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죠. 11월 달에. 그래서 트럼프라든지 뭐 바이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예,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에서의 탄소세.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일정하게 배출을 만들어낼 수 없는 풍력과 수소와 뭐 태양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안정적인 에너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굉장히 뭔가 무너지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차트가 뭐 일단은 좀 조용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더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여기 라인에서 조정받고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탈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얘도 어떻게 보면은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아이고, 눈이 부시네요.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림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박스의 하단 라인까지 왔으니까 여기 라인에서 미끄러지기보다는 조금 지지 후에 반등 여부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는요,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기를 돌파를 했는데 여러분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셨던 덕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가 새로운 목표인 200기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자, 같이 한번 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선배님들께서 저희 허브 경례 TV 100기를 차곡차곡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200기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에 보시면 링크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직 시작한 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예,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 투표 꼭 하시고요. 예. 야, 이거 민주당이 이기면은 뭐 풍력, 태양, 에너지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일 거니까 아 이거 원전 안 움직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안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 투표는 꼭 하시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 분석편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내일 올라올 거예요.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내일도 올라오는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집중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